서울산 중구 병영동에 있는 외솔 최영배 기념관. 한글이 목숨이다라며 일제강점기 시대 한글 말살 정책에 맞섰던 외솔 최영배 선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독립운동가였죠. 두 번이나 투옥되면서 엄청난 고통을 치르셨었고, 그리고 마지막에도 감옥에 계실 때에, 함흥 감옥소에 계실 때에 해방의 소식을 듣고 나오셨습니다. 독립운동가이셨고, 그 다음에는 한글학자였죠. 1930년대 일본이 실시한 민족 말살 정책으로 한글은 점점 우리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. 이에 최연배는 33인의 한글학자들과 조선어학회를 설립하여 민족 정신을 이어나갔습니다.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최연배는 독립 후 2일 뒤인 8월 17일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. 최연배는 한글이 목숨이다를 외치며 한글을 지키고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. 외솔 최연배 기념관 뒤에는 외솔 최연배 생가와 묘비가 있는데요. 묘비는 경기도 양주군 진전면 장열리의 묘소에 안장되었다가 2009년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제4묘역으로 이장되었습니다. 이장 시 묘비는 외솔 기념관으로 이전했습니다. 지난 2002년도에 생가를 복원해야 된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. 그런데 7년이 걸려서 지금 이제 완공이 됐는데 참 좀 늦게라도 삼타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은 이 전부 다 1,200평의 부지에 생가가 복원이 되고 또 기념관까지 마련이 돼서 저희들로서는 참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. 한글을 사랑하고 목숨처럼 아꼈던 외솔 최연배 선생의 정신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.